자, 먼저 함께 하실 경기는 3위와 4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팀, 바로 준결승 3위에 빛나는 사람과 사람들 팀입니다. 아, 예. 뭔가 파이팅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예. 이경섭, 박정현, 황동환 주고요. 자, 그리고 새화나무 팀. 야, 이번 주에도 돌풍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선전을 다짐합니다. 송문기, 정복희, 김근혜, 조입니다. 자, 오늘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 볼링협회 이사가 수고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이경섭 선수가 되겠습니다. 173cm에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이경섭 선수. 부산시장기 2019년 슈퍼컵 단체전 우승 외에 개인전 시상도 다수했다. 많은 상을 수상했던 이경섭 선수. 오! 아하,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스페어를 남기는데요. 네, 첫 번째 샷이 이렇게 빅스플릿이 날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선수로 출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레인 파악에 빠르고 이제 레인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만큼 이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분명히 투구를 하는데 이경섭 선수가 그런 선수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빅스플릿. 자, 이렇게 되면 왼쪽만 하면서 1프레임 첫 투구, 두 번째 투구, 예, 핏미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서로 지금 약간 코치를 하는데. 네네네. 자, 과연. 자, 새화나무가 벌써 지난주부터 이제 네 경기째인데. 아,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송봉기 선수 176cm에 29년의 구력, 16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지난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송문기 선수. 야, 오! 아깝게 스트라이크 놓쳤습니다만. 네. 스템 핀 하나 남겼습니다. 그렇죠. 빠른 스피드와 많은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볼링의 정석대로 이제 볼을 친다. 중략지로 정확하게 스파트에 걸어 올려줘서 네네. 이제 앵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확한 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새화나무 팀 삼성 볼링장에서 오래된 클럽으로 멤버들이 아주 탄탄하고 분위기 좋다. 이렇게 클럽 소개까지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까지. 자, 어쨌든 1프레임은 사람과 사람들이 조금 부진한 틈을 타서 안정적으로 새화나무는 마무리를 했고요. 네. 사람과 사람들의 2프레임에 나서는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박정현 선수입니다. 161cm에 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박정현 선수. 2프레임 첫 투구. 예, 일단 코스 좋고요. 아웃핀. 예. 네, 지금 첫 출전인 박정현 선수입니다. 네네. 분명히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단체전이기 때문에 개인전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긴장한 가운데서도 일단 원쓰리 쪽으로 진입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들 창단 25주년을 맞는 바로 이곳 대연 킴스 볼링장에 소속된 클럽입니다. 모든 회원이 25년간 함께하고 있대요. 아, 네. 박정현 선수. 네, 왼쪽에 한 핀. 깔끔하죠? 그렇죠. 네. 자, 이 프레임은 안정적으로 나인 스페어. 자, 새화나무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정복희 선수 163cm에 14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합니다. 팔로우가 특징이죠. 야, 이 정복희 선수는 뭔가 천천히 다가가서 한 방에 빵.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한참을 좀 기다려야지 이제 볼이 핀에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항상 원쓰리, 네네. 원쓰리 정타, 스트라이크 아니면 템핀. 그 둘 중에서 지금 더 이상은 남긴 게 없는 선수입니다. 예, 자, 템핀을 향해 축하죠. 가죠. 그렇죠. 자, 정복희 선수 안정적으로 나이스 페어. 새화나무는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자가 나왔죠. 황동완 선수입니다. 178cm에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3프레임 황동완 선수.
첫 투구입니다. 네, 아주 정말 뭐 부서질 듯이 스트라이크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대현 킴스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클럽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프로치 컨디션이나 레인 컨디션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죠. 약간의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이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사람과 사람들의 황동환 선수 스트라이크 치고 들어와서 굉장히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자, 세화나무의 세 번째 선수는 바로 김근혜 선수입니다. 183cm에 24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자, 본인은 15파운드 공을 놨습니다. 그렇죠. 이야, 13번 장군 봉군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묵묵히 자신의 샷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김근혜 선수였는데 위기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쳐내는 이제 그런 활약도 많이 보여준 선수예요. 예, 자 이제 선수들 스트라이크와 불이 붙었고요. 네. 자 볼링에서는 연달아 치는 스트라이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화나무의 송문기 선수가 레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4프레임 도전에 나섭니다. 송문기 4프레임 첫 투구. 오! 스트라이크예요. 사실 1-3번을 완벽하게 공략하진 않았는데 핀 액션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살짝 두껍게 진입이 됐죠. 송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16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수들이 남녀 선수 구분 없이 15파운드를 그렇죠. 대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일 높은 무게인 16파운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이제 핀 빠지는 거를 좀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5프레임 첫 투구 박정현. 자 천천히 스트라이크 되는군요. 와 지금 세화나무 클럽에서 실수가 이제 나오자마자 사람과 사람들의 박정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예. 만들어지죠. 자. 상대의 실수를 이제 본인들의 기회로 만드는 스트라이크였고 세화나무의 김근혜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6프레임이죠. 네, 자, 천천히 아하. 오, 뭐 가운데로 치고 들어간 거 치고는 9개 넘어졌습니다. 자, 6프레임 두 번째 투구 김근혜 선수 한 핀을 남기고 투구에 나섭니다. 네, 그렇죠. 자, 나인 스페어 스페어 처리로 만족합니다. 3프레임에서 아주 강력한 스트라이크 보여줬는데 6프레임에서 자, 오른쪽 레인에서는 몇 핀이 쓰러질까요? 1-3번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이거 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스트라이크를 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코스와 완벽한 회전입니다. 네, 지금 황동환 선수 본인 같은 경우는 던지고 나서 와 너무 나갔다는 느낌을 분명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주저앉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간 만큼 네, 지금 아 마지막 백엔드에서 반응을 충분히 해주면서 완벽한 스트라이크로 더블을 칩니다. 저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되면 이제 더블이고 그렇죠. 확실히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선수가 이경석 선수가 이제 7프레임에서까지 스트라이크를 해준다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저 뒤에서 이미 손을 떠났을 때 됐어라는 단어가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클럽에서 당연히 이제 연습하는 동료의 샷만 봐도 알죠. 그렇죠. 잘 쳤다 아니다. 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사람과 사람들 클럽 쪽으로 이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샷 하나하나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7프레임 세화나무의 송문기 선수 오른쪽 레인. 오 역시 자 끝까지 예, 긴장감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부상 이후에 원래는 세븐 스텝을 하던 이제 송문기 선수가 나인 스텝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또 그런 선수예요. 예, 네. 예. 사람과 사람들의 박정현 선수, 5프레임의 박정현 선수의 스트라이크가 지금의 맞아요.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 네. 자, 8프레임에서 포백과에 나섭니다. 자, 일단 안쪽인데요. 네. 예, 9개. 자, 포백은 놓쳤지만 네. 9개의 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스페어 처리해야 돼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9프레임. 김근혜 과연 스트라이크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선을 떠났습니다. 1, 3번. 와, 이렇게 또 드라마를 씁니다. 아, 9프레임의 스트라이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10프레임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많은 그렇죠.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5핀 정도 뒤져있는 상황에서 9프레임에서 일단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얻습니다. 네, 네. 네. 자, 세화나무는 송문기 선수가 역시 앵커로 나섭니다. 자, 정말 노련한 선수.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야. 와, 일단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다 만들면 213점까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하하. 아. 야, 9프레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또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송문기 선수 스트라이크 만들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구력이요. 29년입니다. 네. 29년. 예. 네. 볼링도 쳐야 하고 이제 구군 행사도 해야 되고 항상 바쁜 송문기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지할 수가 예, 없습니다. 기장구 볼링 협회 회장이세요. 네. 오! 와, 두 번째 스트라이크. 와, 정말 대단해요. 집중력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끝까지 스트라이크를 쳐서 213점을 만들어놔야지 상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일단 끝까지 칩니다. 야, 자, 과연 마지막까지 쳐놓고 상대방을 압박할지. 그럼 상대방은 또 스트라이크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상대방도 끝까지 쳐야지만 이길 네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야, 승부사 기질이 여기서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세화나무의 송문기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한 핀 남겼군요. 야, 그래도 거의 다 쳤어요. 네. 자, 212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10프레임의 마지막 앵커로 나서는 사람과 사람들의 황동환 선수인데. 네. 야, 스트라이크. 3프레임, 6프레임 스트라이크 했고 9프레임에서는 네. 9스페어. 그렇죠. 지금 황동환 선수가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쳐야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10프레임 첫 투구 손을 떠났고요. 아, 오! 오! 야,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바깥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요, 이게 어쩜 시 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도 약간 믿기가 어려운 핀 지금 핀 액션인데요. 너무 예. 많이 얇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왼쪽에 핀이 무조건 남는 오, 뒤에서 치네요. 예, 예. 뒤에서 2번 핀을 치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친다면 다음 라운드에 나가죠. 그렇죠. 야, 마지막까지 정말 한 차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다음 라운드 진출을 결정짓는 스트라이크! 와, 화이팅이 나오죠, 당연히. 네, 소리를 질러야죠. 와,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립니다. 맞습니다. 와, 송문기 선수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예. 또 우리 아, 정말 대단한데요. 예. 아, 황동환 선수도 승부사 기질이 있네요. 그리고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의 그 행운성 스트라이크는 네. 아, 지금 급
네, 그 샷이 모든 걸 다 맞는 거예요. 네네네. 자,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갈까요? 예, 네, 아홉 오케이. 개. 자, 이렇게 야, 단 네 핀 차네요. 네. 예. 자,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혼성 3인조 아, 첫 번째 경기 결승 토너먼트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새와나무 새와나무와 사람다운 사람들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사람과 사람들이 새와나무 216대 212 단 네 핀 차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